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또 마무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내가 보던 네, 장로님 읽어보시겠어요? 찾으셨으면 내가 읽어주세요.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계속 14절까지요. 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입고 떼어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시려다. 또 아멘. 천사가 예,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더 읽을게요. 내가 보던 열 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이렇게 좀 정해보았습니다. 아, 너무 멋있죠? 예, 여기 지금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국제 정세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일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아, 저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처처에 기근과 지진, 재난들이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 세상도 어지럽게 될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전쟁들이 있게 될 때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 이런 것도 아직 종식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곳에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럴 때 제가 좀 자주 인용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난 일요일 날도 특별 집회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또 조금 신경을 쓸 필요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마겟돈 전쟁 하면은 이 계시록 16장 이제 16절에 그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해서 아마겟돈 하면은 그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한계시록 하면 짐승의 표666 아마겟돈 이 정도는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 아니고요. 이 아마겟돈은 아마겟돈 전쟁 이런 표현 우리 많이 하지요. 그럴 때 아마겟돈 하면은 옛날에는 그저 영적인 전쟁 이 정도로 저는 배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기 국지전은 있지만 이렇게 뭐 1차 대전 같은 큰 대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좀 어렸을 때 배우고 있었는데요. 그 화이트인의 글 보면은 제임스 화인 목사님은 그 이제 초창기죠. 1862년 이때 하신 말씀 가운데는 아마겟돈 전쟁은 그 열국들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전쟁,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그 우주적인 그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제임스 화이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1900년대에 들어서 엘렌 지 화이 부인은 그것이 1차적으로는 영적인 전쟁이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그것이 실질적인 그 물리적인 전쟁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우리 뭐 영적인 전쟁은 우리 각 시대에 뭐 대쟁투해서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전쟁이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생각하면서 더 우리의 품성을 준비하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우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 것들이 영적인 상태 뭐 이런 것들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우리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니엘 2장에 그 신상이 하나 나오고 있죠. 그 신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꿀 때에 그 꿈에 나타난 그 신상의 모습은 머리가 금이고 또 가슴 은, 동, 철, 열 발가락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 이제 철과 진흙, 그 발가락이 이제 있는 사이에 그 산에서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서 발끝을 치는 이러한 장면을 이 느부갓네살이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에 여기 보면은 이 꿈을 해석을 다니엘이 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열 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예,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하죠. 예. 예, 우리 영원한 천년왕국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사단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이 세우실 한 나라에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제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하면서 이 지구에 하나님의 백성이 예, 살기가 어렵게 만들도록 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수 없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는 이 예언이 성취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반대로 사단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고 망할 것을 알면서도 그는 이제 악으로 완전히 그 범죄함으로 모든 것이 마비되고 이제 하나님께 끝까지 대적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의미일 때는 그게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열국들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이야기를 할때열 발가락 하면은 그열 나라를 우리 이야기하면서 유럽의 그 로마가 망하면서 유럽이 열 나라로 갈라졌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열 나라가 갈라져서 있게 되는, 그러니까 476년부터 지금까지 유럽의 열 나라 갈라진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의 열 발가락과, 저는 오늘 계시록 17장의 열뿔 읽었죠. 이열 뿔과 좀 같이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이라고 할 때에는 딱 1, 2, 3, 4 해서 열 이것도 되지만, 이 열왕의 때에, 뭐 열국할 때의 이 열자는 열 십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진, 찢어질 열자, 여러 나라로 갈라진 이 모습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다니엘서의 열 발가락이 나오고 계시록 가서는 뭘로 나오는가 하면 열 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열 나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다니엘서 2장에서 철과 진흙이, 열 발가락이 철과 진흙이 이렇게 있는 것은 철과 진흙이 서로 섞일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들은 이것이 이제 유럽이 여러 나라로 갈라졌지만은 결혼을 통하여 이렇게 섞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지만, 유럽이 통일이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고, 또 우리가 예언을 풀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대가 이렇게 또 많이 흘러서 이것이 단순히 유럽의 열나라로 갈라진 이야기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닌, 오늘 지구 전체가 열 나라로 갈라진 이러한 모습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였다라고 하는 것, 여기 1차적으로 당연히 강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화이트 부인이 요거를 주석을 해줄 때 뭐라 하냐면, 철과 진흙이 섞인다는 것은 세상의 정책과 교회의 정책이 해지는 섞여서 이렇게 이루어져 나갈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교활함과 정치의 이 이렇게 전략들이 같이 엮여져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사탄의 그 계략이 있게 되는 모습으로 화이트 부인은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유럽이 그냥 열나라로 갈라진 이것만이 아닌, 지금 사단은 지구 전체를 열 구역으로 나누어 놓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그냥 지금 제가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사탄은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유럽의 그 열나라 그렇게 국지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닌 지구 전체를 열 구역으로 나뉘어 놓고 있는 모습. 여러분 혹시 인터넷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은 그런 거를 좀 활용하시면 참 좋겠는데요. 제가 조금 몇 가지 그냥 읽어만 좀 드릴게요. 이 열나라에 대한 것이요. 1974년 세계정부 수립을 위해 내놓은 프리메이슨의 하부 조직인 로마 클럽의 보고서에 보면, 장차 세계를 10개의 구역으로 재편하고 그 구역에 있는 나라들을 먼저 통합한 후에 10개의 연방으로 된 세계정부를 세운다. 이런 계획을 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창세기서에 보면은 바벨탑을 그 쌓게 되는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흩어져서 살아라 그러는데, 니므롯을 통해서 사단은 한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으셨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고 사단도요, 흩어진 이 나라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10개의 연방으로 나뉘어 가지고요, 그 새로운 정부를 만든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라는 거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1달러 지폐의 뒤에 보면은 그러한 표현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 신세계 질서 이런 말을 이제는 뭐 우리가 아주 자주 듣고 많이 알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전 세계를 10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 각 구역마다 이렇게 그 담당하는 일이 하고 주어진 역할들이 다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 1지역으로 보면은 북미주 미국 쪽이 되는데, 미국이 맡은 일은 뭐냐면은 신세계 정치 질서를 관여하는 이러한 좀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 한국 같은 경우는요, 제 3지역인데 신세계 교육 질서에 대해서 좀 역할을 맡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오바마가 집권 시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그뭐 한국의 교육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서 칭찬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한국이요, 이 교육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좀 우수하게 생각되는 이 교육 정책으로 인해서 부강한 나라가 된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이 교육 정책으로 인해서 이 한국 사회가 무너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네. 아무튼 뭐 이거를 지금 정확하게 10국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요지는요, 다니엘서는 10발가락으로 표상이 되어 있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10뿔로 있으면서 그 10뿔은 어디에 있어요? 한 짐승의 그 복합 짐승 우리가 얘기를 하죠.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나 한 짐승에 있게 되는 함께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가 우리 한국 같은 거 한미일 동맹에 또 어떻게 해요?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해서 대결 구도로 가고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이제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 가상의 나라들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나라들이 그냥 대결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바티칸 교황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는 또더 배후에는 사단이 모든 권세와 보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이 10뿔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해서 결국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그냥 각 나라별로 땅따먹기 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이런 일 같이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 포커스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 조여오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향하여 대적하는 이 세력들은 그냥 단순히 우리 인간을 대적하는 이러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어린 양을 대적하는 일이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과 저를 일컬어서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해주었던 표현은 정말로 감사하게 이 표현이 뭐냐 하냐면은, 여기 부르시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을 일컬어서 부르심을 입었고 빼내심을 얻었고 진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고 그래요. 왜냐? 참,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뜻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 감사한데, 부르심을 입은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어떻게 됩니까? 빼내심을 입었다. 여러분,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60만이 나왔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받은 무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게 되는데 20세 이상 장정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60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거기에 유아들과 노인들이 있고 여자들이 있고 중단 잡족들이 있는데 다 같이 나왔지만 그들을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60만이라고 할 때는 그 특별한 사람. 그래서 군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여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빼내심을 입은 특별한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무리인 여러분과 저를 이 표현해 주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계가 참 급박하게 돌아가고 여러 가지 재난이 있게 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많이 우리가 좀 경성하고 이 세계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고 이제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트럼프와 그 키신저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코로나19 이것은 엔데믹이냐 아닌 그냥 팬데믹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있게 되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세계 질서는 영원히 바꿔 놓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이 세계는 BC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포 크라이스트 애노 도미니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지만 우리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들 이 나누는 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BC를요 비포 코로나 그리고요 이후는 AC 애프터 코로나 BC와 AC로 이렇게 지금 세계는 구분을 하면서 이 세계가 지금 단일 정부를 세우고자 해서 신세계 질서를 세우고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세계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던 모든 시스템들을 다 붕괴시키는 일이 필요한 거죠. 우리 옛날에 운동장에서 막 흩어져서 있을 때또 새로운 줄을 서려고 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헤쳐 모여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헤쳐 모여 해서 새로운 줄을 새로운 팀을 이렇게 만드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지구가 그렇습니다. 세계가 새로운 질서, 신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기존에 있던 정부 시스템을 다 파괴시키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화폐나 이런 것들 다 파괴시키고, 경제 그러니까 파괴시키고, 정치 질서 파괴시키고, 그다음에 되게 특별히 우리 이 종교를 파괴시키고, 이렇게 해서 다 헤쳐모여 해서 하나의 정부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들이 지금 있게 되고, 그것이 이제는 뭐 거의 완전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는 분명히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적해서 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될 때에 세상의 이 질서와 세상의 시스템과 이 세상에서 사단이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일은 분명히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이한 나라가 존재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게 되고, 뭐, 한쪽에서는 불나고, 한쪽에서는 물난리, 이런 일들 가운데, 저는 지난주, 요번 주는 제가 뭐 별로, 뉴스를 좀 검색을 못 했는데요. 지난주에 그 리비아에 그 홍수 나고 그럴 때, 여러분들 그 홍수를 뭐라 그러냐면, 메디케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홍수 이름 자체는 다니엘이고, 그래서 지중해 그쪽에서 허리케인이 된 거기 때문에 메디케인이라고 부르고 그 이름을 이제 다니엘. 그래서 아, 이것도 조금 참 흥미롭다 하면서 봤는데, 그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댐이 노후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두 개의 큰 댐이 다 무너지니까 도시가 다 물바다가 되고 도시 4분의 1이 다 없어져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그 나라가 되는 것이 그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면서 국가가 무정부 상태로 이렇게 되면서 민생을 살피지 못할 때에 더 이런 재난에 속수무책인 이런 모습을 뉴스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각 나라들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막 둘로 갈라치게 하고 점점 더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모습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어떤 단어가 유행하고 있냐면은 뭐 어떤 참사들이 참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대처해주지 못하고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하나 위에서는 책임도 안 지고 이러기 때문에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참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국가에게 어떤 기댈 것도 없고 각자 알아서 살아가라 이겁니다. 각자 도생 이런 표현과 더불어 벌써 무정부 이런 표현이 무정부주의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예은의 신 통해서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들은 이 정치를 너무너무 혐오스럽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아예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이렇게 하면서 무정부주의도 되고 정치에 어떤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면서 어떤 일을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과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핍박이 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우리 재림교인들은 옛날부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어떤 면에서는 지쳐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제는 정말 가까워 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표현들 정말 이 남은 무리를 향해서 붙여주신 이름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었고 진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다 붙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정말 이 특권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큰 축복이 주어지는 이러한 삶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첫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고, 우리 한국은 이제 또 하루를 마감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각자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특권을 가지고 나는 시작을 했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냥 너무 시끄럽고 이런 상황에서 같이 휩쓸려 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서 중심을 딱 잡고 이 멸망으로 가는 자들을 구원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귀한 특권에 감사하시면서 또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단순하게 뉴스를 듣던 것이 이제는 매스미디어가 다 크게 발달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많은 시끄러운 소문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분명하게 알고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이 시대의 나무무리가 되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첫 시작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시록 17장에 있는 이 귀한 말씀, 14절에 우리를 정말로 이렇게 불러주셨고, 빼내주셨고, 진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고정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로 인해서 감사하며,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시끄러운 가운데서 우리의 머리는 하늘로 향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다 연로하시고 육신의 건강에 축복이 필요한 분들이오니 아버지의 특별하신 능력의 손길로 안찰하사 아픔이 없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신 가운데 마지막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